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 그럼 이제 내일장 투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할 텐데 뭐 어떻게 아니 저는 투자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내일도 현대차처럼 이렇게 두 자릿수 상승률 보이는 중대형주들이 또 나오겠죠. 나올 것인가 어느 쪽이 될 것인지 그게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주말에 나왔던 내용 있잖아요. 트럼프 행정명령. 네네. 물론 이제 그거 소송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자금이 집행이 돼요. 이거는 행정명령이나 각서 같은 경우는 의회 통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네. 즉각적으로 발효가 돼요. 오늘부터 400불이 추가적으로 지급이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이게 그 연방 예산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대통령 마음대로 이건 할 수가 없어서 헌법 위반 이슈가 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이거를 소송을 걸기에는 트럼프가 한마디 해버려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소송 거는 사람들은 국민들한테 돈을 주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좀 멋있죠. 그러니까 소송 걸지 마라 이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가 당선이 되면 급여세 인하는 영구히 하겠다.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너희들 12월 달이면 끝나. 그렇죠? 아, 트럼프가 참 잘해요 그런 거. 선거를 잘하죠. 네. 근데 이제 그와 관련돼서 일단 이게 정치 불확실성을 높여버렸어요.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봐야 돼요. 오늘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거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면 추가 협상, 소송을 걸어버리면 금액이 끝나고요. 그리고 협상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트럼프는 이제 트위터에 계속 날리겠죠. 야, 민주당 때문에 너희들 돈 못 받고 있어. 뭐 이런 식의. 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뒤로 연기해버리면 정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소송 걸게 되면. 근데 이게 또 말로만 싸움하게 되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유동성을 풀어져 버린 거죠. 그러면 그 시장에서는 어떤 걸 볼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면 오늘 미국 증시가 올라가는 거고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이미 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래도 불구하고 내일 또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정치 불확실성으로 민주당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그 미중 간의 문제가 아니 그 미국 내에 정치 문제가 이제 부각이 되고 그다음에 재정 적자 이슈 이게 그 주정부에서 돈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 버리면 뭐가 문제냐면 재정 절벽 이슈가 발생을 해요. 이게 8월 달에 지수 조정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재정 절벽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주정부에. 네. 이제 그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면 시장은 미국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면서 이것 때문에 차임매물이 나오면서 내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조정은 모르죠. 개인들이 또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방향성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좋은 거에 더 민감할지 조금이라도 불확실성 있는 것에 지금의 상승에 약간 발목을 잡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안 좋은 게 나와도 좋게 해석하는 분위기가 워낙에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시장이 받아들이게 될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투데이 마감 전략 오늘 이 시간 서상윤 팀장과 김세원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